브라운 타릭 이런 친구들이 좀 잘 나가죠. 그래서 타릭까지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본인은 정화 들어오는데 리산드라를 압박 넣지 못하고 리산드라는 순간 이동을 통해서 생각인 것 같은데요. 문호가 이런 거 되게 네. 좋아하거든요. 또 하나 빼서 딱 당겼고요. 네. 바로 반피에 목숨이면 더 좋죠. 상대 원딜 잡았습니다. 직전 너무 깔. 이거 노틸이 리신을 막하면 네. 일단 이즈리어로 가야죠.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. 네. 네. 오, 예. 떴고 앞으로 들어갑니다. 에이밍 하루가 붙어서 막간. 오! 그리고 예. 진짜 그러더랬죠. 저 템트가 저거는 본체가 저거. 예. 빙돌아서 빙돌아서 블랑이 네. 오랜만에 초점 한번 갔거든요. 네. 첫 출장일 수도 있고. 어, 그래서 소환이 네. 여기서 하루까지 왔죠. 네. 깜짝 놀랐어. 벽으로 찼는데 네. 계속 박아놓고 네. 킬. 이렇게 뒤로 와? 이 상황이었죠. 저 위로 오는데 보통. 네. 그렇죠. 이게 후방인데. 네. 하고는 있지만 네. KT가 움직임 자체가 더 기민하긴 해요. 저 네 명 르블랑은 물론 혼자 네, 이거 리산드라도 있다는 거. 네. CC 연계가 워낙 강력해서 그 다음 일단 큐베도 전멸 빠진 상태인데요. 큐베도 네. 딱 큐베 체력이 빠졌. 네. 체력도 빠졌습니다. 전멸 빠지니까 체력도 빠지죠. KT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데요. 네. 무격 다짐으로 결국 세 명을 잡아내면서 4호까지 날리겠네요. 이거는 그러니까 막 뭐 억지 다이브 이런 게 아니라 네. 굉장히 깔끔한 플레이였어요. 캐리거든요 이거. 그렇죠. 아까 네. 아껴놨던 거. 리사는 빨리 와. 리사는 올 수 있습니다. 자 캐는 얼마나 좋다 잘하냐가 관건인데. 짱구동 단차 한번 흡수. 조식의 타이밍. 캐는 고민터요. 그 다음에 빠지면서 그거 놓고 리사 먼저. 네. 그리고 탈이 스턴 연계가 바로 되진 않았어요. 조금 멀고요. 큐베가 한번 카이트 구도 밀 수 있다. 자르반이 왔을 때. 자르반이 왔을 때 바로 넘사 큐베 깊숙한데요. 빠질 수 있나요? 예, 빠지면서 빠졌고요. 다 보노 이 다음에 한번 더 싸울 생각. 예. 그러면서 안 끝났어요. 에이밍 막 앞이 전해요. 자 템트부터 나왔다가 같이 잘못하면은 네. 네. 아웃 됐고요. 네, 여기서 일단 부족한 캐릭 강의가 어떤 역할을 쿠로도 합류. 도로쪽 버스트 그래서 노격 그리고 캐네츠니 캐네츠 타이밍이 들어가긴 했어요. 그 다음에 부족 캡트가 계속 데미지 넣고 있긴 한데 네. 네, 일단 이즈리얼이 살아있으면 이건 어때? 네. 에이밍이 있어가지고 네. 네, 이즈리얼이 저렇게 풀 컨디션이면 점점점! 미신까지 네. 미신까지 쪼이면 이거 소환도 위험하죠. 그렇죠. 자 일단 궁을 쓰면서 버티긴 합니다만 미신이 오면 지금 차고 차버리고 자 경렬이 저어갑니다만 데스 또 아래쪽은 네. 상황이 달라지죠. 땡기기까지 했습니다. 큐베가 어느 정도 이즈리얼은 없거든요. 네. 이즈리얼이 없어요. 그래서 자 템트의 위치는 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전멸 없거든요. 네, 하루 킬 뛰었고요. 네, 하루 놓고 되면. 정글 넣기다. 네. 죽으면 정조준까지 긁어주고요. 막타를 최대한 보내요. 예. 르블랑도 합류. 좀 끌어들이면서 이득 보는 각인데요. 하나 생명도 노틸 궁 있어요. 자, 싸움을 한번 열고 우정들 쓰고 그 다음에 네, 르블랑 뛰고 르블랑 죽었어요. 르블랑 폭딜이 들어갔어요. 그 다음에 그 다음도. 소환도 타이밍 걸리면서 빠질 수밖에 없죠. 네. 소환 궁 없는 타이밍인데요. 그렇죠. 저 아노 생명은 다섯 명이 전부 그렇죠. 올 전멸입니다. 전부 다 풀 온이죠. 네, 풀 온! 자, 보노! 택다르 반이지만 템트 르블랑 그러면서 다시 자직죠 네! 자, 보노 한번 흡수로 쿠로 한번 흡수로 한번 우정을 쓰면서 들어간 건데 그렇죠. 이 다음부터 네. 봐야겠죠? 쿠로 체력이 확 달았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다시 포지션. 자, 투신, 투신도 맞고 있고요. 아직 궁극기 계속 맞고. 하이트 궁극기 어떻게 되냐. 미신이 찾고요. 발차기로 그래서 와! 지금 두 명 하나 두 명! 어쨌든 다 그런 플레이 가능하거든요. 네. 이니시티 서브 이니셔 네. 엄청 많아요. 이니시티터가 셋이에요 일단. 네. 자 템트가 먼저 무적 받고 들어가는데요. 템트가! 이번에는 원한 만큼 기회를 못한 느낌이죠? 그 다음에 피해 템트. 자 그 다음에 템트를 출력! 템트! 에이밍이 죽었습니다! 소환 진입하면서 네, 다시 와아 바로 걸었지만 어쨌든 어그로 뺀 거고요. 그래서 결국 템트가 핵심인데 끊었죠. 그렇죠. 템트는 앞서서 테일 쓰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. 이런 정글에도 서로 만나면 뭐 땡겨주거나 분량을 반대쪽 지져! 아 여기서 미신 한번 했습니다만 데미지가 기절도 끝났어. 에이밍 CC가 다수라는 장점을 네. 충분 활용하는 모습이었죠. 그렇죠. 몇 번을 걸린 겁니까? 영혼을 또 어이구 여기서 바로 단멸로 한 명 더 끝에 리엔전 아 헬 달렸습니다. 궁극기네 에이밍 이거 그거 아니 에이밍 근데 에이밍 좀 쳐야 되는데요. 일단 막아라 대격변 에이밍이 판을 만들 거예요. 그렇죠. 자 리엔전까지 없어졌고요. 하루 실패. 에이밍
딜링머신이란 칭호를 듣는 선수들의 특징을 약간 진짜 앞으로 야성적으로 밀어붙이고 거치게 그래야 오래 때리죠. 손도 안 쉬고 네. 자 기절주면서 큐맨까지 죽고 하루는 나와봤자 시간 문제 또 와. 죽습니다. 에이스 와 전투기 끝낼 때 아주 정격적으로 끝납니다. 업체를 시작한다고 해도 KT는요 GG 탈이 풀 빼자 탈이 풀 빼자 탈이 공 빼자 탈 잡았다 탈 잡은 것 같은데? 아 까비 까비 안돼 빼라 이거 봐봐 바로 한번 바로 할래 이거? 야 루프 한번 봐줘 이즈 봐줘 이즈 봐줘 이즈 봐줘 아 괜찮아? 잡았고 바로 갈래 이거? 어 깨끗해 바로 한테? 어 나 깨끗해 바로 집까지 한테? 아니야 나 지금 갈게 바로 미포 너플 미포 너플 오케이 라인으로 라인 형님들 죄송합니다 야 미포 이 자식 미포 나이스 하트 나이스 아아 내가 바로 때 못 들었어 내가 캐낸 공이 아 내가 개트롤이었다 자 미안하다 자자자 아 얘는 내가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막 엄청 못 밀어냈어 잘했어 잘했어 약간 좀 또 돌파? 네 또 찍어냈죠? 이야 쭉쭉 나와요 그냥 그래 이런 You looking at a champ. All I do is win.